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드디어 이사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촬영을 하는 건데 오랜만에 촬영하는 그 첫 타자는 바로 지크리에이션에서 나온 그립록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진짜 정말 오래 걸려서 나온 제품인데요. 야, 오래 걸린 만큼 이 비스트 모드, 이제 공룡 모드 자체에서는 정말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조형이나 도색 같은 게 진짜 너무 깔끔하고 멋있게, 진짜 땅속에서 파낸 것처럼 멋있게 잘 나왔고요. 동봉되어 있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도색은 정말 잘 해줬는데 이제 얼굴 같은 조형이 조금 몰드가 부족한 건지 조금 심심한 기분이 듭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루즈는 이렇게 나중에 무기로 합체될 수 있는 이런 기다란 손잡이 같은 거 달려 있고요. 이게 공룡 모드 시에 장착이 따로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남는 부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에 껴줄 수 있는 철퇴, 이것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손가락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 이것도 뭐 되게 녹슨 효과, 이런 뭐 철퇴 효과 같은 거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무기 자체도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같은 거, 조금 이런 녹슨 효과 같은 거 옛날 느낌 나게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스트 모드 시에는 이렇게 얼굴부터 꼬리까지 약 4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약 1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봉되어 있는 옵티머스부터 보시면 이렇게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도록 조인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 조인트 순놈, 이렇게 앞놈이랑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야, 이 도색 보세요. 이 찌든 때 효과를 진짜 정말 잘 넣어줬어요. 되게 더럽게 손에 묻을 것 마냥.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나 다리 쪽에 불꽃 도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런 전선 도색 그리고 이렇게 방패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더럽죠? 조금 찌든 때 효과가 나게끔. 진짜 뭐 다리나 뭐 이런 데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얼굴이 조금 심심해요. 눈도 조금 덜 칠해져 있는 것 같고, 이 마스크 쪽에 몰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얼굴은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장갑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360도,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손목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손이에요. 그냥 통짜 손.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옆에 갑옷에 걸리기 때문에 360도 돌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위로 요 정도, 아래도 요 정도 까딱까딱 해줄 수 있고, 허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조그만 제품에서 이렇게 허리로 움직여줄 수 있게 해놨고요. 다리는 요 정도 올라가고, 뒤로는 요 정도, 옆으로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무릎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은 볼관절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360도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립록을 탑승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스커트를 올려줘서 태워줄 수 있어요. 이게 마치, 그리고 방패도 이렇게 빠지고 조인트 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리는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립록의 몸뚱이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다리는 이렇게 최대한 벌려주시고, 칼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균형에 맞게끔 여기 그립록 위에 조인트 껴서 이런 식으로 탑승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우, 진짜 멋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세워놔둬도 전시효과가 진짜 엄청나요. 되게 멋있게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록 가까이서 보시면은, 야, 도색을 어떻게 이렇게 했죠? 도색이나 안쪽에 이런 투박한 느낌들, 와,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비스트 모드 정말 너무 잘해줬어요. 이런 기계적인 느낌도 잘 내줬고, 이렇게 목둘레나 뭐 이런 가슴 옆판, 그리고 뭐 다리에 있는 이런 금색 포인트 도장들이, 아, 진짜 포인트 있게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꼬리도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느낌있게 도색이 잘 나와줬어요. 이런 청록색 비슷하게, 야, 되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 부분도 거의 로봇은 찾아볼 수 없게끔 진짜 거의 완전 변신을 시켜줬고요. 뭐 저는 그렇게 영화상의 고증 조형을 많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멋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진짜 비스트 모드가 이 정도로만 나와줘도 진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색 보세요. 저는 조금 왕구틱하지 않은 이런 도색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런 더러운 표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립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귀 이렇게 안쪽으로 변신 기믹 때문에 접힐 수 있고요.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벌리려고 하면 걸리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조금 빠져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입을 요 정도 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빨, 아 이렇게 충치 많이 난 듯한 이런 표현도 너무 좋고, 안에 있는 쇳바닥, 혓바닥도 야, 느낌 있게 진짜 잘 내줬습니다. 그래서 입을 이 정도 벌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진 않는 대신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꺾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이렇게 벌리면 되게 역동적인 포즈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우 뻑뻑해.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는 이렇게 접히고 앞에 손가락도 이 정도로 손목 가동이 가능한데 손가락 끝에는 따로 가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움직여지고요. 옆에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다 꺾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모드 시에도 이렇게 한 50대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10대, 20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톱날도 조금 움직여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내려주고 올려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립록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살짝 올려주시고 안쪽에 있는 메인 부품으로 인해서 요 정도 가동이 가능해요.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옆에 걸리는 부품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요. 여기 부품은 공룡 시에는 원래 붙어있는 게 맞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요 부품에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로 꺾이고 웬만한 공룡 포즈는 다 취해줄 수 있어요. 이 부품도 이렇게 떼주고 조금 더 가동성을 확보해주면은 뭐 더 다른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손가락이랑 부품을 떼주시면은 이렇게 발목 쪽도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한 포즈를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품들이 꺾인다거나 아니면 뭐 발목이 돌아간다거나 요 정도 뒤에 부품이 껴있으면은 안 돌아가니까 손가락 부품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FM대로 하면은 가동성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는 다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폈다가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A DLX 범블비 Y 크기 비교입니다. 제가 이사는 끝났는데 아직 짐을 다 풀질 못해서 제품들을 비교할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크리에이션 그립록의 로봇 모드로의 변신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설명서만 보고는 진짜 변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진짜 왕복 한 사이클만 돌리시면 대충 어떤 구조가 있고 그리고 되게 숨겨진 조인트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조인트 위치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그렇게 변신은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위치도 잘 맞아야 되고 조인트 군형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옆에 목 쪽에 있는 부품을 옆으로 빼주시고요. 여기 조인트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뒤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조인트 빼실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군형이랑 조인트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쪽에 있는 요 뿔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빼줍니다. 여기도 조인트 양쪽으로 껴져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부품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 부품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접어주고요. 여기도 접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접어서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고요. 가운데로 해서 여기 조인트 맞게 지금은 꽉 안 껴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걸치게끔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살짝 힌지 이용해서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가운데 있는 부품 이렇게 올려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펴주고 다시 닫아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주실게요. 이렇게 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장 껍데기 있는 부품이 이 부품보다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잘 접어 주고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딸깍하고 껴주고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도 껴주고 이 부품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 주시고 잘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동봉되는 이 손잡이랑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두꺼운 이 I자 부분이 여기 위에 두꺼운 구멍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껴줍니다. 이렇게 꽉 껴주시면은 이런 철퇴 비슷한 느낌의 몽둥이가 완성이 되고요. 이게 은근히 묵직해요. 그리고 크기도 손가락 남자 손가락 한 뼘을 넘어서는 조금 그런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립록을 이제 변신시키실 건데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뗄 수 있어요. 이 팔쪽 안쪽에 보면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조인트 살짝 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살짝 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앞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조인트 껴있는 거 살짝 빼주고요. 팔은 이렇게 접어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머리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여기 꼬리 쪽도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여기가 이제 발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 꼬리 부품 쪽에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 발을 살짝 이렇게 떼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부품 간섭 피해 주시고 머리도 살짝 이렇게 피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리 부품을 이렇게 최대한 쭉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서 이 앞쪽에 가슴 부품은 이렇게 다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쭉 펴면서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스커트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일 때는 살짝 떼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반바퀴 돌려서 다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꼬리나 머리 부품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가져와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쭉 펴주셨으면 피면서 여기도 다리 부품 밑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발가락 이렇게 쭉 그리고 뒤로 쭉 펴주고 여기도 위에 쭉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목 가져와주고 펴주고 이렇게 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다리 뒤쪽을 하실 건데 여기 부품을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여기 등에 있던 부품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깥쪽으로 해주시면서 밖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붙어있는 이 손가락 파츠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면서 살짝 돌려서 여기 있는 큰 조인트 요거를 여기 안쪽에 이렇게 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요. 이렇게 가져오면서 누르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도 이 부품에 딸칵 하고 안착이 되게끔 해주시면 이제 다리가 완성이 돼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등에 있던 부품은 바깥쪽으로 돌려서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고요. 이 부품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이 팔 부품 접으면서 이 큰 조인트가 여기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돌려서 넣어줍니다. 딸칵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도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다리 앞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스커트 옆에 부분 살짝 떼줘서 다리 가동성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이 팬티 같은 거는 끝까지 올려서 딸칵 하고 조인트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빼서 살짝 돌려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부품 살짝 열어가지고 살짝 각도 조절해서 저기 허벅지 부품 조인트에다가 딸칵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꾹 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허벅지 부품을 껴주신 다음에 여기 고관절 안쪽에 이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모드 시에는 고관절을 조금 빼주셔야 뭐 가동 확보가 조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다시 잘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무릎 앞에 있는 이 이빨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빼주면은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 살짝 옆으로 이렇게 벌려 주시고요. 뭐 위로 올려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살짝 치워 주신 다음에 여기 가슴에 있는 부품을 살짝 앞으로 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서 옆으로 슬라이드 가져오면서 내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서에서는 그냥 옆으로 밀라고만 나와 있어서 여기 부품이 걸려 있어서 절대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내려주면은 이렇게 스커트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달랑거리게끔 해주셔야 다리 가동이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 어깨 부품 있는 쪽이 앞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공룡 다리 허벅지에 있던 부품인데 이렇게 살짝 떼주고 여기는 올려주고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서 여기 부품 옆으로 살짝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정강이 공룡 다리에 정강이 있던 부품을 살짝 떼서 여기 끝에 있는 부품 접어주고요.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에 팔 안쪽 조인트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맞게끔 방향을 맞춰서 꾹 넣어서 그 조인트 맞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꾹 껴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이렇게 빼서
앞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도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꾹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어깨 부품이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공룡다리 허벅지에 있던 부품 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제껴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정강이에 있던 부품 살짝 떼서 끝에 접어주고요. 안쪽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 조절 좀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인트랑 맞게끔 딱 조인트 껴지는 느낌 날 때까지 꾹 밀어주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은 빼서 돌려서 앞에 보게끔 해주시고 여기 발도 돌려서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실 거고요. 여기 뿔도 한번 이렇게 살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부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제 꼬리 부품이랑 얼굴을 어깨 장갑으로 쓸 수 있어요. 진짜 기발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 힌지를 이렇게 돌려서 이 머리 쪽은 위로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하게 잘 풀면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시 같은 거는 다 접어줄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모양에 맞게 방향에 맞게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힌지 이렇게 접으면서 끝에 있는 여기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룡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위에 이렇게 다 반으로 나눠 주신 다음에 이렇게 왼쪽 머리랑 오른쪽 머리랑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끔 해서 이렇게 서로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품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공룡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서 혓바닥은 끝까지 접어주고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이 부품을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조인트 맞게 군형에 다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혓바닥 접고 슬라이드 하면서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이렇게 다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끝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 안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끝에 부분 슬라이드 해주고 여기 살짝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 부품은 끝까지 여기 조인트 군형에 이렇게 껴있는 거니까 끝까지 이렇게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고요. 여기도 살짝 제껴서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고요. 여기 등쪽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끝에 조인트 두 개 이 밑에 있는 부품을 안쪽으로 슬라이드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 조인트 군형이고요. 이 조인트 군형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방향에 맞게 여기 두 군데에 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메인 조인트들 두 개까지 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메인까지 꾹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룡 머리를 다시 슬라이드해서 안쪽으로 좀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귀는 접어주고 여기도 귀 접어주고 안쪽으로 살짝 슬라이드해서 어깨 위에 안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룡 머리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은 지크리에이션 그림노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제품 비스트 모드도 정말 제 취향이었지만 로봇 모드까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 공룡 얼굴을 반으로 쪼개서 입은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어깨 부품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신박했고요. 이 공룡 눈 아래에 있는 이 도색도 너무 멋있고 이빨 표현, 그리고 로봇 모드시에서 나오는 이런 프로포션 자체도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은 여기 스커트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커가지고 좀 기저귀 같은 느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뭐 영화상이랑은 당연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너무 큰 점,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멋있는 조형을 가지고도 약간 다된 밥에 좀 재를 뿌린 듯한 느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얼굴 조형인데 진짜 그런 걸 다 씹어먹을 정도로 되게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요? 그림록이? 눈동자도 되게 조그맣고 코랑 입 주변도 너무 매미? 좀 벌레처럼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데 보이시죠? 와, 이런 도색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룡 어깨 부품이 되는 부분 진짜 너무 멋있고 이 팔 프로포션 보세요. 물론 이 발을 그대로 써가지고 조금 큼지막한 느낌은 있는데 저는 팔도 멋있어요. 그 다음에 스커트가 조금 커 보이죠? 그리고 무릎 여기 다리에 있는 도색도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이 앞판에 이 포인트도
정말 잘 줬고 신발 같은 형태도 잘 취해줬고 공룡 헤드가 조금 아쉽죠. 얼굴 하나를 통째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등판도 책가방 메거나 등짐 하나 없는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망토 같은 거 비슷하게 꼬리도 이렇게 내려온 거 멋있는데 살짝 헐겁네요. 에이씨, 여기는 괜찮은데 뭐 이런 거는 뭐 보강하기 쉬운 편이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게끔 생겼는데 걸려서 잘 안 돌아가고요. 목은 이렇게 뒤쪽으로도 안 꺾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숙일 수 있는데, 야, 이 숙인 게 더 멋있네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기믹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죠. 입 벌리니까 더 이상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부품 올려서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인데 뒤에 부품 살짝 간섭 일어나니까 너무 격한 포징까지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팔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팔꿈치 이렇게 라쳇으로 접히고요. 여기 팔꿈치 쪽도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접히고 뒤쪽으로도 살짝 접히고 전지가동손인데 손가락 끝은 다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허리를 숙이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스커트를 펼쳐줬기 때문에 발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품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앞으로는 거의 못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로는 이렇게 끝까지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도 이런 식으로 아우 많이 접히네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뒤로 앞으로 요 정도로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쪽에서도 이상한 플라스틱 소리 나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무기 이 철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를 손가락 손바닥 쪽에 있는 조인트에 꼭 껴주면은 되게 꽉 껴집니다. 근데 이게 무겁기 때문에 손목은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원체 무거워요. 진짜 무기가. 그래서 이렇게 땅에 고정시켜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징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가락을 펴주고요. 이 동봉되어 있던 이 손가락 철퇴를 반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 3개 있는 이 부품을 넣어주고 손가락 이 사이사이에 다 넣어주고요. 엄지손가락도 볼관절 이용해서 이 안쪽으로 넣어주고 조인트 구멍 잘 맞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꾹 껴주면 오른손 철퇴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무기는 뭔가 철퇴라기보단 부품을 오밀조밀 모아놓은 느낌인데 멀리서 보면은 진짜 그냥 무기처럼 정말 멋있게 잘 나와줬고요. 자, 이 전체적인 이 프로포션 자체가 진짜 정말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대신에 이 얼굴이 조금 아쉽네요. 얼굴만 좀 아니면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숙여준 상태로 해놓으면은 조금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 시에는 여기 바닥부터 뿔까지 크기가 약 31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 루즈 다 장착해줬을 때 1400g 딱 나와요. 1.4kg입니다. 무게감 자체도 정말 만족스러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뭐 크기도 진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옵티머스랑 같이 진열해두면은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저 도색이랑 조형에서 나오는 그 포스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기 때문에 정말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은 저 스커트 부분 그 다음에 얼굴 조형 이 두 부분만 조금 아쉽고요. 뭐 무기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조금 뭐 접은 듯한 철퇴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저렇게 들고 있으면 되게 멋있는 포스를 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크리에이션 그림록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